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날입니다. 5일차 PPT 교육인데요. 오늘은 트리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가 뭐냐면, 자, 이렇게 저희가 무비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흥행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해당되느냐,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자, 뭐 2번이 뭡니다.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베테랑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베테랑은 1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일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면 베테랑이 나오게. 그렇죠? 신과 함께입니다. 그러면은 아, 그거는요. 1위가 아니고 2번 2위에 있어서 해서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그 자리에 나타난 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전에 했을 때는 클릭을 하면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나타났었는데 그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클릭했을 때그 클릭한 것이 나오게.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울 거고요. 이 옆에 지금 뱅글뱅글 잘 돌아가고 있는 이 3D 애니메이션도 넣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바 만드는 방법, 예, 이 목록 형태를 만드는 방법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우리가 쓸 건데요. 자, 이 색을 뽑아내서 저희가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 저장하기, 그림 저장으로 눌러서 예, JPG 형식으로 해서 제가 그림으로 저장을 했고요. 이 저장한 것들이 그 폴더 안에 있습니다. 제 5일차 폴더 안에 있고요. 5일차 폴더 안에 보시면 네, 이렇게 제가 그림 표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처음에 새로 만들어야겠죠? 새로 만드는 게 나오는데, 자, 새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다 배경화면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자, 아까 그 그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표본 불러와요. 이거는 저희가 색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기고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부터 색을 뽑아낼 건데요. 색을 자주 쓰는 색이기 때문에 색 표본을 만들어 놓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색 표본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 표본을 만들 때는요. 자, 색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삽입에 들어가셔서 도형의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원을 한요 정도 크기로 만들고요.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키로 해서 예,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로 해서 그냥 쭉 복사해요. 뭐그 간격이 일정하면 예쁘긴 하겠죠? 다 이렇게 잡고요. 전체 잡고, 컨트롤 시프트 해서 옆으로 좀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제가 쓸 색이 총 5가지, 2가지에서 다총 10가지거든요. 5가지인데, 한 가지 색에 옅은 색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색에 두 가지 색이 있어요. 5가지 색을 쓸 건데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시면 여기가 진하고 옅고, 진하고 옅고, 진하고 옅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옅은 색도 같이 쓸 겁니다. 자, 그럼 색을 뽑아내도록 할 텐데요. 이거 팔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렸을 때. 자, 이거를 먼저, 윤곽선을 다 날려줄게요. 윤곽선 필요 없으니까 일단 윤곽선 날려주고요. 컨트롤 G로 해서, 컨트롤 G로 해서 이 그룹으로 묶습니다. 팔레트 그룹으로 될수 있게. 자, 그냥 첫 번째 거를 안 묶을게요. 안 묶어도 되는 게, 안 묶는 게더 편할 수도 있겠다. 안 묶고 그냥 첫 번째 거 클릭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채우기 들어가셔서 스포이드로 첫 번째 거 빨간 거에 밑에 거, 밑에 게 진하고 위에 게 흐려요. 밑에 거를 클릭을 해주셔서 색을 바꿔줍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 스포이드로 해서 자, 위에 옅은 색. 자, 밑에 거는요. 마찬가지로 채우기. 스포이드로 해서 노란색 밑에 거, 진한 거.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 스포이트로 위에 거, 노란색. 자, 또세 번째 거는 파란색이겠죠? 채우기. 자, 스포이트로 해서, 밑에 거, 오른쪽 버튼 채우기. 스포이트로 해서 위에 거. 자, 네 번째 거. 채우기. 스포이트로 해서 보라색 진한 거. 채우기. 스포이트로 해서 위에 거 진한 거. 자, 그다음에 채우기 마지막 거 스포트로 해서 초록색, 연두색, 진한 거 채우기 해서
스포인트를 해서 위에 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색깔을 다 뽑아낸 거고요. 이제 앞으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쓸 건데 컨트롤 G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묶어주시고요. 자, 그럼 묶어주시면 이게 팔레트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리고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거를 그림으로 저장을 하시면 이걸 나중에 갖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은 PNG를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뒤가 뚫려있는 투명색으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색표본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저장을 하면 앞으로 이걸만 가지고 요 색깔들을 계속 불러내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셔서 도형, 자, 사각형으로 해서 이제 테두리 만들어 줄 거예요. 테두리 만들어 주실 때 가운데가 안에 있는 색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만 해주시고, 자, 도형 윤곽선에서는요, 여기서 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자, 선으로 가신 다음에 선에서 이제 너비를 한 10포인트를 주십니다. 10포인트를 주시고 그러면 이제 두꺼워지죠? 예, 그 다음에 요거를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시는데, 자, 어떻게 넣어주시냐면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위에는 좀 연두색이나 파란색, 밑에는 파란색, 그 다음 위에는 주황색,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꼭지점이 4개가 필요해요. 중지점이. 자, 중지점 맨 처음 거는요, 저희가 한번 좀 진한 파란색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요, 30% 위치를 30%로 잡아주시고 이거를 하얀색. 자,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이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또 이쪽에서부터 30%가 돼야 되기 때문에 7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예, 70으로 해주면 그 위치가 딱 맞습니다. 여기 30, 여기 30 이렇게 되게, 여기도 하얀색. 그리고 여기 끝에는 한 주황색 정도로 해줍니다. 근데 여기가 가능하면 밑에가 차가운 색이나 좀 그런 색이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바뀌어야 좀 무게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위치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바꿔줘서 선형 위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원래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이 파란색이 밑으로 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파란색이 위에 가도록 되어 있는 분이나 이게 선형이 아니라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분은 이런 식으로 선형을 해주시고 요 밑에 보셔서 조절을 해주셔가지고 위에가 좀 가벼운 색이 따뜻한 색이 위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테두리가 됐죠? 자, 근데 이거 저희가 만들다가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저장을 해주시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날라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5일차 PPT 연습.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하고요. 수시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 CGV나 롯데시네마 같은 그런 영화관 마크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크 넣는 거 쉽잖아요, 그죠? 자, 5일차에서, 자, 영화관이라는 마크, 여기 있습니다. 이걸 딱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생기죠. 자, 요거를 살짝 줄여주시고, 자, 줄여주시는데 너무 이게 밑으로 내리거나 너무 옆으로 가버리면 이게 뒤집힙니다. 뒤집히지 않도록. 예, 살짝 크게 맞게끔 해주셔서, 여기 위에다가 쫙 올려주시면 되죠. 올려주실 때도 이 위에와 옆에 칸이, 크기가 같아야지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됐고, 근데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자를 주면 좀 더 예쁘게 나와요. 그림 서식이 나오면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바깥쪽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위에 떠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예뻐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그 목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만들 때는 이렇게 둥근 사각형 둥근 모서리로 합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크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크기를 맞춰야 좀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너비는 16, 그죠? 너비는 16, 높이는 1.5로 할게요. 자, 1.5는 1.8로 할게요. 높이는 1.8, 너비는 16. 그래서 한번 똑같이 한번 저랑 만들어 보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윤곽은요, 도형 윤곽은 없고,
자, 근데 이걸 아까처럼 만들려면 이게 그라데이션을 써가지고 가운데가 좀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가셔서 그라데이션으로 갑니다. 그라데이션으로 가는데 아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걸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거를 여기 흰색에서 흰색 배경 15% 더 어둡게 라는 거를 써주면 좀 어두운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겉에를. 근데 가운데는 안 어두운 거. 가운데는 5% 더 어둡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쓰고 끝에는 15%. 자,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가 좀 이렇게 볼록지게, 예, 볼륨감이 있게 나오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예쁘게 보려면 여기다가 효과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이제 약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거를 완성을 했고요. 이걸 완성을 하셨으면 이제는 띠를 만들어야죠. 띠. 아까 보셨던 띠. 이 띠는 요런 평행사변형을 활용을 합니다. 평행사변형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자, 이 평행사변형을 잘 위치에 맞춰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와 아래가 간격이 같도록 해주셔야 나중에 만들 때 예쁘고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자, 대충 요거를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요거하고 요거를 잡으시고요. 맞춤을 해서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게 이 위와 아래 간격이 똑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거의 크기도 한번 맞춰볼게요. 높이가 너비는 2.5로 하고요. 너비 2.5로 할게요. 너비 2.5, 높이 2. 네. 높이는 2로 하면은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2.4로 할게요. 자, 해서 정확한 위치 놓으시고, 2.4 너무 크네요. 2.2로 할게요. 2.2. 2.2로 하시고 이거를 맞춤으로 해서 중간 맞춤을 하면 딱 중간에 맞겠죠? 자, 됐습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을 누르셔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합니다.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세요. 똑같이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의 네모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를 딱 덮어주세요. 왜냐면 요거를 자르려고 해요, 지금. 위 잡고요. 위에 있는 거 잡고 컨트롤 누르고 아래 잡은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도형병합 빼기. 그래서 이걸 빼기해서 날리는 겁니다. 도형병합 저번에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날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야. 자, 그럼 요거만 딱 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윤곽선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와 요걸 잡고 윤곽선을 날려줍니다. 일단 윤곽선이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위에 거 큰 거 잡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 가셔서 스포이드로 여기 있는 거 빨간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Shift를 누른 다음에 그대로 위로 갖다 붙이시면 맨 위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에서 스포이드로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위에가 약간 이렇게 빛이 와서 좀 옅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네, 그 다음에 글씨를 집어넣죠. 글씨가 01. 첫 번째 이 소리고요. 예쁜 글씨체는 임팩트가 좀 괜찮아요. 굵고, 그래서 임팩트 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체가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되겠어요. 쭉 HY 쭉 밑에 보시고 임팩트 있죠? 임팩트 집어넣고 글씨체를 키워봅니다. 한 32가 낫겠네요. 32 정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맞춰주시면 이렇게 딱 가운데가 나와요. 네. 가운데 이렇게 빨간 선이 나옵니다. 그죠? 네. 가운데 빨간 선 나오고 맞춰주시고 하얀색으로 글씨를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 쳐줍니다. 1위 했던 게 명량이에요. 명량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들어가서 명량이라고 치고
글씨를 쭉 데려가서 저는 해보니까 목판 목각 파인 비가 목판 파인 목판 파인 비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쓸게요. 자, 그래서 딱 놓고 글씨체도 한 28 정도 글씨체를 넣어주시고 위치를 딱 잡아주시고요. 이 가로 위치만 가로 그 중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씨의 색도 글씨 끌려 가신 다음에 글씨의 색도 스포이트로 가셔서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명령이 몇 명이 봤냐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 숫자가 아까 참고로 했던 거를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죠. 얼마인지 자, 표본으로 한번 볼게요. 자, 숫자가 1761만 5039입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자료는 자료에 관련된 숫자 같은 경우는 어디 적어 놓으시든지 저처럼 이렇게 보고하셔야죠.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자, 이거는 그냥 좀 맑은 그대로 그냥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맞춰주시고. 맞춰주시고, 이것도 색으로, 글씨 색을, 네. 스포이드로, 네, 글씨 색을 스포이드로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스포이드로 빨간색이 빨간색. 이거는 도형이 들어간 거고요. 글씨로 해서 글씨 자, 글씨 글씨색 아까처럼 한 거는 이 도형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글씨가 되죠.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이거는 좀 이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편하게 하려면은 새 슬라이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아까 가져왔던 것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고 나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끔. 예.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아이콘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삽입. 그래서 아이콘 쭉 나오죠. 뭐 예술 예술에서 영화 관련된 거 쭉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삽입 누르면은 쫙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전체를 잡아주시고 크기를 일률적으로 줄여줍니다. 1로 줄여주시면 되겠죠. 1. 자, 1로 줄여주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1로 줄어들죠. 자, 이 중에서 아무거나 갖다가 여기다 위치하고요. 가운데 위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 해서 스포이드 하셔도 되고 최근에 썼던 걸 쓰시면 돼요. 색을 이렇게 써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바가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죠.